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인구가 주는 이유가 비행의 재미를 못 느끼고 가가지고 뭐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뭐 타고 그냥 한 시간 뭐 소화링도 하다가 내려서 막걸리 먹고 아니면 맥주 먹고 그냥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 클래스가 사실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타는 인구가 B급, C급, CCC 타는 사람보다 B급, C급 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만든 사람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정말로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 이번에 놀란 게 대회를 하는데 이태리에서 하면 이태리 선수가 제일 많아야 됐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C급 가지고, 아니면 B급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상을 B급도 하고 C급도 하고 따로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동호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비행하는데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스포츠 클래스 경기를 하면 내가 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 선수들, 동호인들 모아가지고 다 짜주고 한다면서요. 그거를 실전에서 이제 해보게끔, 경험을 해보게끔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재미있고, 비행에 대한 이 대회를 통해서 비행 기술을 많이 배우잖아, 본인이. 예.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조준상 씨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제 협회장 배우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좀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좀 안 돼서 이게 많이 지금 뭐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이 스포츠 클래스가 활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동호인도 늘어나고 할 거예요. 네, 지금 뭐야 저 로컬에 있는 입장에서는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일단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 나가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 완투급, 투급 이렇게 잘 타다가 열심히 비행해가지고 이제 선수형 투급으로 예, 이제 장비 교체가 많이 됐어요. 우리 팀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온 친구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저기 그 시간이 요번에는 조금 그래도 다음번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저기 이렇게 글라이더 제조사별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송 사장님은 아까 뭐냐 선수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레저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가 이제 선수용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선수용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스윙 같은 경우는 뭐 AR이 6.9로 C클래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타기가 까다로운 거. 별로 그런 거는 이제 동호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비행할 때 편해야 되잖아. 이 내가 대회를 SRS를 두 번 갔는데 다 가보니까 사고가 한 건도 없어. 낙하산을 까거나 아니면 뭐 누가 처박았다든지. 왜냐면 장비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제 리그전이나 챔피언십에는 전부 다 고급기 정도 타니까 부담이 있잖아, 주차자 입장에서. 근데 이 C급은 기차가 용서를 해준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기차가 다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고 나지, 용서.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저도 타고 싶어요. 네.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막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이. 네. 그래서 내가 이건 앞으로 성공할 거다.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월드컵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 오랜 네. 역사를 가지고 그건 그대로 갈 거지만 이 스포츠 클래스도 아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한전무하고 이태리 가서 그걸 얘기를 해서. 2025년도에 SRS를 국내 유치를 했어요. 국제대회를. 그래서 2025년도에 5월 달쯤에 한국에 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게 좀 빨리
리그전처럼 딱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도 비행 쭉 하면서 보면은, 이제 선수들 이제 연습을 해서 리그전에 나가잖아요. 우리 CCC 이런 거 타고, 투수리나 이런 거 타고 나가는데, 그 중간에 예, 재미가 없거나, 뭐,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리그전 안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 좀 부담스럽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비행은 진짜 잘하거든. 리그전을 계속 나왔던 사람이니까 비행은 잘하는데 이제 자기 그 신상의 이유로 리그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투클라스가 이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또 동기부여가 돼. 비행했던 사람이 비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B급, C급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아직도 완투급 뭐 급 그렇게 부르더라고. A, B, C, D, C, C, C 이렇게 바뀌었거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투급이 예를 들면 B가 된 거지. 예. 그리고 투급이 C가 됐고 그렇게 용어를 이제 지금에 맞춰서 바꿔야 돼. 리더들이 자꾸 그렇게 쓰니까 회원들도 다 왕급, 투급 그래. 아. 알겠습니다. 용어로부터 바꿔야 돼. 아, 저기 그냥 앞으로 계획은 계속 할 거예요. 그 저기 SRS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협회에서도 그 스포츠 클래스를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17개 시도 협회에서 하는 대회가 전부 정밀 착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밀 착륙하는 거 보면 B급, C급 갖고 정밀 착륙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하고. 아, 위험하죠. 응.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고 정밀착륙 대회 해도 사람이 많이 안 와. 왜냐면 재미가 없고, 자기 그걸 비행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포츠 클래스를 하면 차라리 타스크를 짜고, 또 장거리 비행을 배우고, 계기 쓰는 거 배우고, 또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이런 마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 지금 그 CCC 이 스포츠 클래스 SRS에 보면 그 대회마다 웨이팅 리스트가 월드컵보다 많아.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B급, C급 가지고 이제 타는데 나는 장비를 올리기가 싫어. 왜냐면 나한테 B급이 맞아. 근데 하다 보니 재미는 없어. 근데 이제 이런 대회가 생겨. 나 그거 할래. 그래서 B급 타는 사람들은 B급 타는 대로 시상을 따로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C급으로 안 올려도 나는 내 B급으로 계속 B급 새로 나온 장비 계속 해도 나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좀 네, 나이가 좀 비행이 오래 돼도 나이가 좀 많아도 예. 부담 없이 나올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우리 동호인들이 17기 시도협회장들한테 다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츰 이제 정밀 장륙 대회에서 이 스포츠 클래스 대회로 전환을 시켜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기 지금 각 시도 로컬에서는 그 정밀 착륙 그 시도 지사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배 이런 거 완전히 정착이 잘 돼가지고 쿠마시를 이렇게 다니거든요. 오면은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이런 걸로 바꾸시는 아이디어가 크게 홍보 효과가 바로 나오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협회장들이 아직까지 개념을 잘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동호인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시도협회장들이 몰라.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비행이 재밌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가봐야, 뭐, 그래.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대회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기가 있으니까, 아, 나 비행 더 할래. 한 달에 한 번 하던 사람도 두 번 하게 됐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이 30년 동안 리그전을 이제 93년에 처음 만들었다. 올해가 30주년. 그래서 가을 문경대회 때 30주년 행사를 할 거거든. 한국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93년도에 내가 뮤지션을 처음 만들어서 할 때만 해도 정말 사진, 그때는 카메라 사진 찍을 때니까 얘기 들었어요. 그거부터 가리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리그전을 그렇게 발전시켜 와서 오늘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시건이 같이 그런 선수들 나오고 영태 같이 안영태 선수하고 하치경 선수 이게 이제 우리 코리안 리그는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포츠 클래스로 내가 이것도 한번 좀 자리를 잡게 해봐야 돼요. 마침 조준상 이사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장비가 뭐 옛날 쓰던 거라도 빌려가지고 나오던지. 근데 얘 보면은 이게 동기부여만 되면은 어차피 지금 비행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기 재정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원치곤 그 선수처럼 아버지의 단단한 그 밀어주는 그런 게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흥미만 생기면은 사람이 뭐 절약하고 돈을 안 써도 좋아하는 거는 아낌없이 쓰니까 네, 장비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거는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요번에는 일단 요번에 첫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리그전처럼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뭐 네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준상 씨 SRS 네 번 할 거예요? 두 번 할 거예요? 내년에요? 응. 현재 앞으로 두 번은 확정이고 앞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규모 자체가 네. 이제 인원수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은 저기 올해는 한번 하고 올해는 테스트 올해 한번 내년에 봄 2월 말 3월에 합천 좋으니까 네. 거기서 한번 하고 이제 가을에서 문경에서 하고 중간에 이제 일정 봐서 그러니까 올해 9월하고 올해 9월이 중요하죠. 이제 내년 2월까지 해서 이제 의견도 좀 나누고 해서 이제 늘려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한 몇 년 이렇게 아니 근데 2년 안 걸릴 거예요. 이미 아 이미? 이미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저기 그 시도지 사업에서 그 저기 그 찍기 그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런 걸로 전환을 시키면은 뭐 크게 힘 안 들이고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찍기는 찍기대로 뭐 하자고 할 테니까 네. 그건 뭐 그대로 하되 조금 비행을 그 중에서도 비행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고. 아,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우라 이거지. 이걸 통해서 배우고 나오면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비행이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저기 시도지 사업에 가도 전문적으로 찍는 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 외에는 고도 올려서 한참 놀다가 내려서 그때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올해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SRS 국내 유치까지 지금 2025년도에 국제대회 유치가 됐으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 저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